남북한의 지도자가 만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한의 관계가 다소 풀리는 듯한 분위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 땅이 우리 민족의 뜻과 상관이 없이 38선으로 갈라지고 한국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남한 북한 주민은 동포가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없는 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 우리 민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통일은 여전히 멀어지는 듯한 분단의 아픔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에도 만남과 대화를 통한 화해의 길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사실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하신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인종차별, 미움과 다툼으로 갈라진 모든 인간들의 삶과 생활의 화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진정으로 화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남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가 함께하길 기도합시다. Thank you.